먹다 남은 분유를 왜 냉장고에 넣어놔? 아깝잖아. 금방 또 먹일 건데. 맘값해서 그러는데. 그러면 세균 번식한대. 다음부터 먹다 남은 거 버려줘고. 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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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남은 젖병. 별나라 공주야. 이 젖병 하나로 인해 장모 총장과 아내의 육아 패권 다툼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났고 1차 육아 대전 발발에 도화선이 되고 마는 때. 아우 리뽀 졸린다. 돌려도 그래. 조금만 자자. 어서 자자. 자기 뭘 자. 아직 잘 시간 안 됐어. 졸려. 얘 재워야 돼. 아니야. 자. 자. 엄마 뭘 물티슈로 닦아. 물로 씻어야지. 아까 씻었잖아. 계속 그렇게 씻으면 살해져. 아 옛날 얘기 좀 하지 마. 아우 시릴시릴하네. 죽겠다. 문서방 에어컨 예? 좀 꺼. 아, 예. 무슨 소리야. 끄지 마. 나도. 감기 걸린다고. 애 태열 오른다고. 문서방. 예, 껐습니다. 여보. 예. 육아 방식을 둘러싼 장모 총장과 아내의 주도권 다툼은 사사건건 계속되고 그들 사이에서 남편은 점점 지쳐가는 게. 이때 한 발의 딸꾹질. 그러네. 잠깐만. 이럴 때 자, 손수건을 이마에 딱 올려주면. 아니야. 이럴 땐 보리차가 즉 빵이야. 아니야 엄마. 애한테 아직 그런 거 먹이면 안 돼. 괜찮아 이거사. 너도 이렇게 먹고 컸어. 아 이거 먹고 뼈 아프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? 내가 책임질게. 아이고 아무튼 요즘 애들은 다 인터넷만 보고 따라하려고 한다니. 아유 아이 잘 비켜. 보리차 먹이게. 아 엄마! 요것이? 당신도 보고만 있지 말고 얘기 좀 해봐.